안녕하세요. 부시캐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제가 써놓은 글들을 가지고 또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 내일 모레가 10월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을 써놓았던 게 있어서 그거를 일단 읽어드리고 또 얘기를 시작할게요. 이게 아마 2014년도에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아이리스 건이가 친구 집에 그 할로윈 파티 하러 간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나와서 썼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내 아침 산책길에 있는 건이 친구 집에서 할로윈 파티가 있었다. 건이를 드랍해주러 갔다가 뒤뜰 전체를 검은색 테이블 세팅과 블랙 컬러로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작은 게스퍼들이며 캠파이어를 할수 있는 야외 캠프 장식이 거미줄, 마녀, 호박 등으로 멋지게 꾸며놓은 할로윈 장식을 보게 되자 은근히 건의를 핑계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준비하고 가는 건데 하며 집으로 돌아와 지인들께 선물로 받았던 가면들을 꺼내보았다. 언젠가 가면 무대가 열리거나 초대를 받으면 사용할 거라면서 간직해 두었던 가면들이었을 것이다. 레이스로 덧댄 긴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꺼내 입고 베이지색 깃털과 함께 라임스톤과 반짝이 펄로 약간은 화려한 골드 컬러 가면을 쓰고 뭘 사가지고 오겠다며 잠시 외출한 옆집이를 기다렸다. 오면 같이 분장을 하고 가자고 할 참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와인을 들고 들어온 게 아닌가. 웬 와인? 하며 물으며 이러고 나 건이가 있는 파티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까? 그랬더니 아, 미국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유난히 숫기가 없는 옆집이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입은 참에 우리끼리 하면 어떨까라고 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럼 그렇게 해볼까? 둘만의 가면 무도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부랴부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즉석 가면 무도회를 위해 분주히 쿵쾅거렸다. 그럼 당신도 가면을 써야 하는데 쓸 거야? 나는 안 쓰면 안 될까? 라면서 사양할 줄 알았더니 선뜻 그럼 하나 골라줘봐 했다. 가장 최근에 여행을 이탈리아로 다녀오신 내외분께서 선물로 주신 깃털 장식 없는 오른쪽에 악보가 그려진 깔끔한 가면을 옆집이는 골랐다. 좀더 컬러풀하고 화려한 다른 걸 권했지만 먼저 고른 것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둘만의 계획되지 않은 가면 무도회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10월 토요일 밤에 순식간에 즉석에서 열렸다. 방금 옆집이가 들고 온 핑크빛 로제, 와이트 진판들을 한 잔씩 따라놓고 허전한 테이블과 밋밋해 아쉬운 대로 뒤져 찾아온 장미 장식의 촛대 세트와 유리 촛대, 노촛대 몇 개를 준비해 촛불을 켜고 불을 끄니 아쉬운 대로 그럴싸해 보였다. 약식 가면 무도회의 모습은 갖춰졌다. 가면을 쓴두 사람, 촛불, 와인, 음악, 춤. 자, 이만하면 완벽하지 않은가? 와인 한 잔씩을 나누고 틀어놓은 음악에 맞추어 춤까지 곁들였다. 이름이 가면 무도회니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은 필수. 작은 병에 와인이 떨어지자 좋아하는 이탈리안 캄파리 남은 것으로 캄파리엔 오렌지를 곁들이며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곡목이 기억나지 않는 몇 곡의 춤을 더 추었으며 가면을 써서인지 평소에 하지 못하던 솔직한 이야기들도 자연스레 할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불빛 은은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었으며 젊고 아름다운 청춘의 모습이었다가 나이 들어 더 중후하게나 나이 든 미래의 모습이었다가 다시 어중간한 지금의 현재로 돌아오니 음악도 흐르고 춤과 함께 흔들리는 우리의 실루엣도 아른아른 가을 밤하늘 달빛 속으로 잦아들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밤, 호기심에 찬 하얀 달과 소곤대던 작은 돌들도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안쪽 광경을 궁금해하고 아르투리 슈나틀러의 드림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영화를 이야기했고 해롤드 핀터의 더 러버를 영국으로 한 영국 이야기를 할 즈음 표정 없는 가면 속 얼굴들은 핑크빛 홍조를 띤채 우리들의 작은 가면 무도회는 데즈레의 키싱 유와 함께 달빛 소나타처럼 감미롭게 영화 속으로, 영국 속으로, 가을 이야기 속으로 깊어만 갔다.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네, 이게 그때 그러니까 10월 달에 쓴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면 이런 가면을 쓰고 그때는 아마 제가 이 가면이 아니라 다른 거 썼을 거예요. 이런 가면을 쓰고 둘이서 가면 무대 파티를 한 거예요. 어디 그때 제가 아까 얘기 내용이 영화 제가 얘기했었죠. 아르추리 신츠런가 그분이 썼던 그 영화 그분이 썼던 드리머인가 뭐 이런 걸로 영화를 만든 영화가 아이즈 와이드 셧인가 하는 영화였을 거예요.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먼이 나왔던 영화인데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영화였어요. 그 책의 내용이어서 아마 각색을 했겠지만 어느 부부의 꿈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전개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주인공인 빌과 빌은 의사고 앨리스는 주부 같아요. 아직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앨리스가 어느 날 어느 한 파티에 초대되어 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백만장자, 뭐 억만장자 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연찮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빌이 또 옛날 친구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 만나러 어느 날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만나러 어느 그 연주를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빌한테 호기심 불러일으키게 하는 파티 이야기를 하죠. 그분 얘기가 닉의 얘기는 자기는 항상 피아노 연주를 하러 갔는데 블라인폴드를 하고 간다. 블라인폴드를 한다는 거는 그곳이 어디인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곳이겠죠. 그곳에 가면 자기는 블라인폴드 한채 피아노를 연주를 한다 하니까 빌이 호기심에 자기도 갈수 있느냐고 해서 어찌어찌 해서 그 암호명을 친구한테 받고 거기를 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들어갈 때 암호명은 알아서 됐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암호가 있었던 거예요. 하우스 암호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매일 바뀌는 그거를 얘기하지 못한 죄로 이제 벌을 받을 찰나에 거기에서 만난 어떤 여인이 여기에서 나가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그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가 나타나서 내가 대신 저 사람 대신 벌을 받겠다 하고 그 빌은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앨리스가 꿈 이야기를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꿈 이야기가 본인이, 그러니까 빌이 겪은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의 어떤 이야기를 와이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빌 자체도 뭔가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 빌려갔던,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이제 이 커스튬하고 가면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가면과 그런 거를 빌려갔던 곳에 돌려주러 갔는데 가면이 없어진 거예요. 가면을 달라고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그래서 돈까지 물어주고 집에 왔는데 자기 와이프가 자고 있는 옆에 베개에 그 가면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빌은 거기에 충격을 받죠. 자기가 거기 갔었는데 혹시 자기 와이프도 거기 간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상한 의심도 하게 되고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의심과 의심, 꿈인지 현실인지 아니면 현실이 현실인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조금 난해하고 이렇게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즘에 그거를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죠. 일루미나이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영화가 상영되자마자 그 만든 감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21분의 뭐 영상이 잘렸는데 그 내용이 그거를 증거하는데 이런 건데 그 21분의 그 내용은 아마 그 부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내용이라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신은 모르는데 이 영화를 저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나요. 하는 가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영화가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날 우리 얘기한 내용이 이제 이 영화 얘기를 했고 이제 가면 무대를 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나는 연극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해롤드 핀터라는 작가가 쓴더 러버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연극으로 많이 올려졌다고 해요. 뭐 티타임의 정사로도 올려졌고 정보 뭐 이런 식으로도 올려졌다고 해요. 내용은 오래 살고 있었던 어떤 한 부부의 권태기를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는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서로 둘이 만나는데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얘기할 때는 애인을 서로 애인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와이프는 집에 있었고 남편은 애인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와이프도 자기 애인을 만나러 밖에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은 사실적으로는 부부예요. 그 만나는 테마가, 그러니까 오늘은 만나는 애인이 다르게 서로, 그거는 암암리에 서로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권태기 이렇게 오래된 부부의 그 밋밋함을 새롭게 또 본인들 해가는 뭐 그런 내용의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을 어디서 들어서 저도 그날 그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들이 또 이런 가면을 쓰고 가면 무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이제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그 영화가 생각이 났던 거죠. 이제 가면을 쓰고 그 이상한 파티에 가는 그두 부부, 그게 아마 탐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또 실제 부부였고 하니까 그런 내용의 얘기를 나눈 그 10월의 어느 날밤 토요일 이야기를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재주가 없어서 영화도 얘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이 잘안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영화를 보세요. 좀 영화가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저게 아마 플로이트의 꿈에 해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영화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글을 쓰신 거죠. 작가 그 알스터라는 분이 아르투르 그분이 한 69세에 돌아가셨는데 64세쯤에 아마 출간했다는 것 같아요, 그 책을. 근데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루미나이트라든가 이런 연결을 짓는 게 사실인지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시고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거고요. 뭐 문학 작품의 하나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본 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이제 한번 들어보고 하는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치고요. 내일 모레 또 우리도 가면 무도회를 할까? 뭐내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또 전개되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또 좋으셨다면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봬요. 빠이.